습지 보호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 안산 구간 건설 사업이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인천 중구와 경기 시흥시를 잇는 수도권 제1순환선 건설 사업에 대해 내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습지보호 대안 노선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협의 이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협의를 진행했던 만큼 이번에는 곧바로 본안협의로 들어가자는 입장입니다. 환경부가 이 같은 국토부 입장을 수용해 두 부처 사이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된다면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